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은 드디어 겨울이, 완전한 겨울이 시작된 12월 1일. 오늘 아침이 올 들어서 가장 추운 영하 3도. 영하 3도에 덮어주지 않은 요 아이는 어떨까요? 안 얼었네요. 헐. 그 효과일까요? 동해 냉해 방지해준 효과일까요? 얼지를 안 했어요. 영하 3도에 얘는 안 덮었거든요. 얘들 팬댄서도 요 얘들 안 덮었는데 얼지를 안 했네요. 하나도 얼은 것은 냉해를 입다 할 만치 얼은 앤서는 없는데요. 뭐 찹기는 차지만 이제 지금 여기 엉망진창이 되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다 선반 하나를 들여서 창들 어차피 어린애들은 제가 여기 어린애들이 많았잖아요. 그쪽에 어린애들이 많은 애들은 어차피 들어가야 됐어서 전자 하나는 다 애가 들어가고요. 요 아이들 어저께 방에 들인다 애 하는 게 안 들였네요. 그랬는데 영하 3도에 하나도 어른 애가 없네요. 세상에 여여여여 사막의 장미까지 여기 있네. 꽃기름까지 여기 있는데 어른 애는 없네요. 영하 3도였는데 그 약이 약간 효과는 있었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른 애는 없고요. 이렇게 아침에 한번 들여다봅니다. 아따 그래도 나름 뿜뿜 색도 내고요. 이제 요 누들포는 다져져서 속에는 가위 입장은 너풀너풀한데 속잎장은 다져져서 아 예쁘네요. 오토바이면은 아침 새바람부터 뭘 저렇게 쌩쌩거리고 다닐까요? 아따. 이 겨울에 그래도 루다도 컸네요. 많이 컸어요. 루다도 목대로 나중에 커지면 얘는 이제 묵딩이가 아니라서 두 포트를 합식을 해놓는 건데 묵딩이가 아니어서 아직은 새파란데 루다가 묵딩이가 되면 정말 색감이 예쁘죠. 그리고 요 이제 눈, 비 다 맞아서 애들이 색감이 빠졌죠. 연지곤지도 색감이 덜다 빠졌고요. 황홀한 연꽃도 색감이 덜다가 빠졌는데 그래도 하나도 뭐 냉해로 이상한 아이는 없네요. 영하 3도에 요쪽에는 비닐 하나만 덮어줬고요. 비닐 하나만 덮고 있었는데 저쪽에 벗겨놨죠. 제가 아침에 벗겼습니다. 비닐 하나만 이렇게 덮어줬는데 냉해로 보이는 애들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또 이렇게 잘 있네요. 아이고 킹스웨이도 이제 점점 색감이 들면서 아, 요 진짜 9시면 해 없어지는 여기서 이렇게 색감을 내는 거 보면 참 기특합니다. 그죠? 너무 기특하죠. 요 아이는 내가 이제 거리대를 한번 덮어 놔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9시가 해가 없어지는데 온도가 밤에 영하 3도였는데 예, 비닐이 있으면서 인해서 낮에 온도가 조금 더 한 시간 반뿐이 이쪽에는 해를 못 보는데 이쪽에는 한 시간 정도 해를 보고요. 한 시간뿐이 해를 반 정도 보는데 이 비닐으로 인해서 열기를 좀 올려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실험삼아 덮어놔 보고요. 요 아이들은 어차피 뭐 비닐으로 그냥 아이 얼굴 위에 덮어놨던 거라서 다 벗겼습니다. 아침에 벗기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도 밤새 쨍쨍하니 그냥 나는 쨍쨍하니 요렇게 하고 살란다 하고서 쨍쨍하게 있네요. 아따 에마스톤하고 막 아메스토로 요 조금 요 멍벌랑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죠. 얘는 우리 집에 와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커질 않았어요. 별로. 근데 그 나름 예뻐요. 진짜 귀엽고 앙증맞고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피델리오가 우리 집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완전 핑크였거든요. 그때가 가을에 왔나 봄에 왔나 봄에 왔었구나 왔는가 보다. 그때 완전 핑크였는데 우리 집이 햇살이 모자라다 보니까 맑은 피델리오가 붉은 피델리오가 있고 또 다른 피델리오가 있더라고요. 이건 맑은 피델리오인가 봐요. 아침에 해가 꼬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핑크로 물이 지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햇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요. 얘는 다이아몬드 펄. 얘는 막 포스가 희한합니다. 완전 막 그렇고 버건디 펄 겁이고요.
홍씨는 아이고 요것도 속으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데리고 들어가야겠고 요 아이들은 아직 12월 10일까지 10일까지는 큰 추위가 없어요. 오늘이 제일 춥고 그 다음에 뭐 영도 영하 1도 한번 가던가요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10일 날 드렸다고 제가 여러 번 그랬죠. 아직 10일 날까지는 큰 추위가 없어서 그냥 둘 거예요. 집 아이들 가면 아무래도 아이들 색도 빠지는 것도 빠지지만은 또 옷자람의 가능성도 있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물도 거의 굶겨야 되는데 집에서 물을 많이 주면 옷자르겠죠. 집안에서 다육이가 생육 온도가 5도에서 28도까지가 생육한다는데 이 물을 감아 먹는 온도는 한 15도 이쪽 저쪽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15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도 겨울에는 아무래도 제가 뿌리를 저번에 분갈이 해서 저는 사철 분갈이 합니다. 겨울에 집안에서 분갈이를 많이 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엑스플랜트 같은 데 뽑아서 오는 건 있잖아요. 뿌리가 말라서 오잖아요. 그런 데 하다든가 판매방에서 오는 애들 뽑아서 오는 뿌리와 말라서 오는 애들은 바로 심어주고 바로 물을 줍니다. 그래도 오히려 아이들이 몸살을 덜 하더라고요. 그러고 여름에도 분갈이를 하는데 여름에는 흙은 털기는 하는데 뿌리를 살짝만 잔뿌리만 완전히 제거해서 심어주고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뿌리를 웬만하면 흙만 싹 털어주고 안 건듭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기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활착하는 온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앵간하면은 뿌리를 건들지 않고 흙만 털어서 해주는 편으로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뿌리를 많이 안 건들고 할 경우에는 물을 바로 준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활착이 빠르고 하엽이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이제 봄에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겨울에 아예 1, 2월 달에 집에 있으면서 살살 분갈이를 합니다. 그래갖고 놔두면 봄 돼서 바로 나가서 물을 흠씬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자리가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뭐또 어떤 분들은, 분갈이를 겨울이라 해도 됩니까? 여름에도 해도 됩니까? 이러고 어떤 분들은 또 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은 제가 그랬죠. 20도 안쪽으로 우리 집에 온도가 그 정도뿐이 안 올라간다 하면은 아주 생명수를 한 겨울에도 물을 안 주면은 뿌리가 고사가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따뜻한 날 한두 바퀴 이렇게 돌려주는 정도를 하고요. 내 집은 온도가 막 낮에 25도, 우리 저쪽 딥캐트가 그것도 그렇거든요. 25도, 30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 이러면은 겨울에도 한 번씩 가다 물을 좀 호수로 이렇게 팍 준다고 해서 있잖아요. 이 물이 속에 그렇게 많이 잠지가 하잖아요. 물길이 생겨서 주르륵 빠지기 때문에 저면을 하면은 서서히 무거우기 때문에 물을 흠씬 먹는데 위로 무리를 호수로 이렇게 주는 물은 겨울이라고 해서 킵장이나 이런 데 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 막 화분 속에 물이 찰르둥하진 않아요. 그 슬쩍 주는 이렇게 호수로 주는 물은 그냥 그대로 빠지고 이게 막 한 2, 30% 물이 먹는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도 물을 항상 준답니다. 물을 안 주니까 뿌리가 고사가 되더라고 저 뒤쪽에는. 근데 이제 집안에 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가해를 살짝 둘러주는 정도로 하고요. 바깥에 저쪽에 그쪽에는 낮에 온도가 25도, 8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소모율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겨울에 물을 안 주니까 뿌리 고사가 진행이 됐어서 그쪽에는 또한 달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줍니다.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주는데 그거는 좀 물을 좀 많이 줍니다. 따뜻한 날 봐서 뭐 기온이 너무 내려가지 않는 날. 그래서 대신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밤에는 보온을 좀 제대로 해줍니다. 보온을 좀물 줬으니까 이 아이들이 물이 화분에 물이 있어서 기온이 낮은데 물을 줬는데 낮에 높은 온도가 높다 해서 물을 줬는데 낮에 줬으면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거의 영하 가까이 내려가는데 그대로 두면 이 흙이 얼겠죠. 화분이 흙이 얼면 아이들 데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밤에는 좀 많이 덮어줍니다. 좀 이렇게 무릎담요라든가 이렇게 넣어서 좀 많이 덮어주고요.
낮에는 활딱 걷어놓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고요. 집안에 있는 거는 이제 물을 한두 바퀴 이렇게 만 돌려줍니다. 아무래도 집안 온도는 거의 한 20도 이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물이 소모하는 물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집안에는 그렇게 물을 주고요. 저 바깥쪽에 막 28도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물을 흠씬 한 달에 한두 번 줍니다. 주는데 흠씬 준다고 해서 막 저면하듯이 막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물조르로 한번 서너 바퀴씩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겨울에 키웠더니 뿌리 고사가 없더라고요. 봄에 보면 대부분 겨울 내 굶기다 보면은 봄 돼서 보면 뿌리 고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그런 식으로 주고요. 겨울 분갈이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엄청 좋는데 벌써 여기는 지금 8시 한반 지났는데 저쪽 뒤에는 그늘이 됐네요. 한 9시 돼 가는데 그늘이 됐고요. 여기는 아직 햇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저 뒤에 요 작은 애들은 아마 오늘 10일 안에 10일쯤 돼서 다 들어가고 큰 애들은 여기서 한좀더 영하로 많이 뭐 영하 한 5도 이렇게 떨어진다면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요. 그전에는 여기다 좀 둘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고요. 선반 하나 들어갔고, 요 아이들은 이제 또 오늘 봐서 살살 들여야 되겠어요. 요 아이는 어차피 애기들이라서 키워야 하니까, 키워야 하는 애들만 들일 것이고요. 저번에 약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약을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하우지가 영하 3도에 지금 냉해를 입거나 얼은 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덮어주질 않았거든, 요 아이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렇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